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바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시는 병이죠. 허리 통증, 디스크.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함께 특별히 초대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척추치료의 대가십니다. 고도일병원의 고도일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사실 원장님 벌써 이 척추 치료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경력이? 이제 30년 정도 됐고요. 30년. 이제 비수술 네. 쪽으로 한 지가 벌써 22년 아, 차 정도 되네요. 지금은 사실 비수술 치료하는 병원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벌써 22년 전이면 초창기에. 초창기죠. 하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쭉 비수술 치료를 하고 계신데.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네. 디스크를 진단받았을 때. 네. 이거를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MRI를 이제 되게 찍는데 네. 이제 디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MRI를 찍고 사진 뭐 엑스레이도 찍고 해서 이제 수술하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알아봅니다. 이제 평판이 어떠냐, 뭐 이제 수술 병원을 알아보고 하다가 네. 이 수술 또 주변에 알아보니까 뭐 수술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많이 듣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비수술이 수술이 아닌 걸로 되냐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알아보면은 이제 저희가 제일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와서 MRI 가져오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되게 이제 판독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MRI 보면은 대개는 수술할 정도인데 MRI 상에는 네. 근데 사실은 MRI로 수술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MRI를 보고서 수술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오는 사람들 또 제가 보는 환자들은 다 대부분 수술을 하라고 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MRI를 보면 뭐 사실 디스크가 다 파열돼서 이거는 당장 뭐 마비가 올 것 같고 당장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MRI하고 증상하고 다 일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 네. 또 통증이 심하지만은 우리가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다리 마비라든지 발목 마비라든지 뭐 소변 장애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런 경우는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오면은 MRI를 보지만 신경 검사를 또 해봅니다. 또 신경 검사가 또 괜찮은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는 또 수술 전에 비수술이라든지 또 비수술도 안 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또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비수술을 하러 와 수술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비수술 되냐고 왔는데 사실은 비수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셨는데 그래요? 예, 자가격리까지 하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디스크는 파열됐으나 운동요법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꼭 MRI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경험이 워낙 오래 쌓이시다 보니까 MRI만 갖고 판단할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데서 이렇게 MRI 딱 보고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진찰해 보면은 아닌 경우도 꽤 있더라. 네, 네, 네. 네. 그러면 비수술 얘기하시는데 그럼 비수술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비수술은 네. 사실은 이제 정의가 수술이 아닌 걸 이제 비수술인데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물리치료부터 해서 네. 이런 뭐 약물 쓰는 거, 그 다음에 주사요법들, 그 다음에 뭐 도수치료들, 운동요법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난 진짜 비수술이라고 하는 뭐 고주파, 레이저, 내시경, 뭐 그 PIMS, 그 다음에 뭐 경막이 신경 성형술, 네. 풍선요법들, 뭐 이런 레이저 내시경들을 뭐 다 포함해서 비수술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술 아닌 모든 치료 방법이 다 비슷하다고 예, 하는 예, 거군요. 예.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주력으로 이렇게 좀 디스크가 이렇게 그렇죠. 확실하게 나왔을 예, 때 예, 예. 하는 주로 하시는 게 어떤 치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심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디스크를 직접 넣어주는 요법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건 사실은 운동 요법입니다. 아, 운동 디스크도 네. 운동 요법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걸어라, 수영하라, 등산다니라 이런 건 다 근력 강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프랭크라든지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하는 뭐 이렇게 예, 하는 예,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코어 운동. 이런 것들은 운동. 재발 방지. 재발 방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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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요법도 디스크를 직접 밀어넣는 요법도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운동 건강 그 근력을 키우는 건 뭐 한 시간씩 뭐 한 시간 반씩 뭐 이렇게 하지만 네. 그런 운동 하루 5분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 그래요. 뭐 맥켄지 요법이라든지 아,
뭐 뼈가 틀어진 걸 맞추는 이제 그 폼롤러를 사용하는 이런 이제 요법들을 교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배우면 한두 번만 배우면 할 수 있고 다만 이게 약간의 이제 간단한 대신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게 이제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잘못하면 예, 잘못하면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적응증은 잘 해야 되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 치료가 디스크에다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요법 운동 요법이죠. 그 다음에 디스크를 넣어주는 요법은 그 레이저라든지 고주파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요법을 통해서 디스크를 직접 넣어주는데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죠. 디스크를 없애면 디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 장단점이 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충격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또 디스크가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네.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디스크를 직접 없애지도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디스크를 도와주는, 없애주는 네. 요법들이 이제 풍선요법들, 성형술요법들, 내시경요법, 이런 게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풍선요법, 신경성형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시경. 네, 내시경인데 네. 내시경도 이제 경막의 내시경 정도. 경막 외 네. 내시경. 네. 그다음에 이제 직접 없애는 건 이제 고주파라든지 네일 레이저가 될 거고요. 네, 수술이 아닌 것 중에서.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소극적인 요법은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을 튼튼하게 하듯이 인대를 강화시켜 주거나 아, 네. 또 유착 방지를 뿌려서 디스크하고 그 신경하고 떨어뜨려서 디스크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요법, 간접 요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요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면서 근데 이런 요법들을 좀 지금 다 하고 계신 그렇죠. 거죠? 전부 다 네. 병원에서 제가 개업하게 된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는 한꺼번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병원 한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든 시스템을 만든 거죠. 아, 그러시구나.